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엔미래 포럼의 박영수입니다. 박영수의 미래 TV. 오늘도 아주 중요하신 배영훈, 이제 최고 봉에 오르신 각국의, 특히 미국 같은데, 미국, 중국의 로봇 산업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지금 열심히 우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죠? 공부하면서 많이 배우고 스스로 학습하고 뿐만 아니라 로봇처럼 따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봇에게 오늘은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어야만 할까? 이런, 그죠? 철학적인 질문을 또 해봅니다. 요거는 토마스 브레이는 다빈치 연구소, 뭐 제가 한국 대표라고 있는데, 다빈치 연구소. 토마스 브레이도 지금 하이퍼사이클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토마스 브레이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을 줬어요. 여기 보면은, 그죠?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말이죠. 오늘은 뭐 기술적인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로봇을 한다면 기획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기능을 가져야 되느냐. 근데 오늘 이거는 로봇이 말이죠. 로봇이 그 결국 만드는 이유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을 돕기 위해서 누가 공격을 받아서 스스로 부서져 버린다면 제가 사람을 돕잖아요. 그러면 이 로봇에게도 방어 권리를 줘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해서 자기를 좀 보호하고, 그래야 또 제가 자기가 맡은 그 임무인 사람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데, 그렇다고 한들 자기가 방어하는 것이 또 공격하는 사람이나 또는 자기가 예, 그 지원해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해를 미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계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떤 철학적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참 재밌는 아마 테마가 될 것입니다. 예, 1950년에, 그죠? 1950년에, 그 로봇 권리장전, 로봇에 대한, 그죠? 그 라이츠를 정했어요. 그게 지금, 생각하면은 195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6.25, 그죠? 6.25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로봇은, 이러이러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로봇의 권리뿐만 아니라 로봇의 뭐 그죠 인간이 원하는 그죠 네가 해야 할일 듀티 뭐 이런 것까지 다 정했는데 1번이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복종 안 하고 그냥 와서 주인을 그냥 잡아 죽이면 큰일 그렇죠. 나니까. 굉장히 중요한 예. 거죠. 뭐두 번째가 재밌었어요. 두 번째가 만약에 네 스스로 화가 나서 네 스스로 몸을 해치지 못하게. 너는 너의 자체 몸을 해치지 못한다. 이게 보존해야 된다. 왜냐하면 주인에게 속한 건데 주인이 돈을 얼마나 주고 그죠? 몇 억을 주고 샀는데 네가 그렇죠. 스스로 부숴버리면 안 되니까.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1, 2, 3, 4뭐쫙 그죠? 점점 이제 더 붙고 있어요. 밑에까지. 네, 그렇군요. 예. 근데 그때만 해도 이미 AI가 또는 로봇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죠? 이런 게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이런, 그죠? 부분이 되어, 보호자나 보디가드도 되고, 그죠? 경찰관도 되고, 군인도 되고, 심지어 가족 보호 도우미, 그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그 시대가 오면은 그들의 권리에 대한 의문이 불가피하게 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로봇의 역할에 따라서 자기를 방어하는 권리의 수준도 다 달라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렇죠. 시나리오대로 쭉 설명이 돼 예, 있습니다. 오늘날 기계와 달리 미래의 로봇은 진보된 인공지능을 부여해서 매우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고 환경을 분석하고 그죠? 순식간에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이제 로봇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죠. 이런 로봇, 저런 로봇. 요게 이제 아이 보는 로봇이겠네. 이제 가사 도우미 같은 그죠? 아이를 보호하는 로봇. 자, 시나리오 1입니다. 관리인일 때에 노인을 돌보는 일을 맡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상상해 보자. 봅시다. 이 로봇은 이동을 노인이 이동하는 거 돕고 약을 그죠? 약 드세요. 그다음에 보호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로봇인데 로봇은 일상 활동을 관리하며 원활하게 작동하지만
보호받는 사람이 화를 내고 어떻게 될까요? 그 진짜 왜냐하면 그 노만기가 있는 할아버지, 그렇죠. 할아버지 힘도 세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렇죠. 로봇을 두드리고서는 안 되니까, 그죠? 노인이 혼란스러워하거나 좌절하거나 로봇을 때리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로봇이 스스로를 방어하도록 허용해야 할까요? 허용해야 할 것 같은데, 그죠? 아, 예. 답이 아니라고 나. 그렇죠. 예. 허용해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읽었는데 이거 지금. 일반적으로는 지금 현재로는 그래요, 그죠? 아니요. 왜냐하면 로봇이 아직까지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고 로봇이 좀 덜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네, 이게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이제 모시는 사용자, 노인이 나를 이렇게 학대하거나 때릴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나 있고, 또는 이제 노인이 아닌 제3자가 나를 공격을 할 때, 그럼 내가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에게 대해서는 대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사실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나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모시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학대하려고 그러면 일단 피하자. 그렇죠. 피하고 있다가 다시 와서 방가 풀리셨습니까? 그렇죠. 나 같으면 네. 내가 로봇이라면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제3자가 나를 공격할 때는 노인을 보호하는 거는 물론이와 이 자기가 어느 정도 이 방어권을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예. 네. 아무튼 이렇게 여러 상황에서 지가 그죠 상황을 판단을 하고 될 수 있으면은 너무 하스타일하게 그죠 위협적으로 네. 하지 않고 참 안전하게 그죠 네. 안전하게 옆에 비켜 있다가 또 보호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종류의 학대가 시간이 지나도 계속된다면 인간이든 로봇이든 그죠 돌보는 네. 사람에게 좌절이 오고 네. 효과가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할 것이다. 위험이 지나갈 때까지 단순히 물러나거나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다. 그죠? 네. 물러나 있거나 그렇게 때리면서 나를 뭐 하라고 그러면 나는 안 할 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더 맞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더 좋은 방법인지 네. 모르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학대를 막기 위해서 부드럽게 제지하는 것. 네. 이런 것은 해야 될 것 같기도 하다. 이 시나리오의 중요한 윤리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로봇이 진짜 이런 작업을 어떻게 피해서 견뎌나가야 할 것이 옳을 것인가요? 이렇게 어디까지를 허용해야 할까요?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로봇을 보호하는 것도 하나의 그죠? 문제다, 그죠? 네. 두 번째는 이제 보디가드입니다. 이거는 진짜 전문성을 띠기 시작합니다. 예, 예 보디가드. 이제 다른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시죠. 보디가드는 특별하게 설계된 로봇입니다. 이 로봇의 기능은 고객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 그죠? 특히 그죠? 살인, 뭐, 청상, 뭐, 이런 걸 해줘야 되죠. 고객과 즉각적인 위협 사이에 장벽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대신 네. 맞아줘야 되겠네. 청와대 네. 대신 맞아줘야 되겠어. 로봇은 고객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공격자를 비살상적으로 무력화하도록 설계됐다. 그래도 그죠? 그래도 좀 비살상적으로 총 쏘는 나도 같이 쏘는 게 아니고 그죠? 네.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총을 갖고 있다면 무기를 갖고 있다면 그냥 바로 쏴서 제압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뭐 그 대통령을 경호하는 사람이다. 그럼 당연히 쏴서 제압을 하는데 로봇에게는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기능을 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공격자가 아닐 경우에는 엄한 사람을 이제 무고한 사람을 이제 살상을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보디가드라고 할지라도 비살상적인 방법으로 제압을 해라. 이게 지금 이제 미션이 되는 겁니다. 그럼요. 로봇을 자신과 해를 끼치려는 사람 사이의 주요한 장애물로 인식하는 공격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네. 여러 가지를 상상할 수 있겠네요. 로봇이 스스로를 방어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인간이 보호해야 하는 의무적이고 노력, 아무튼 논리적인 그렇죠. 이야기다. 예, 네. 가이드, 보디가드로 있는 로봇이 만약에 쓰러지면은 자기가 그, 보호해야 될 그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센 자기 방어 능력을 줘야 된다. 이제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그죠. 네. 여기 보면은, 로봇이 주로 인간을 보호하는 도구로 여겨진다면, 로봇 자체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진짜 뭐, 보호하고 전부, 그냥 총은 대타로 맞고, 이렇게 해서 자꾸 부서지고, 이렇게 네. 하는 거, 그럴 때는 로봇 자체를 보호받을 자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아직까지 뭐 이런 윤리적인 문제는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 같은 사람이 생각하는 건데 우리가 이거 장차 열심히 만들 때부터 네. 윤리적인 문제로 제기해야 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로봇을 만드는데 이게 뭐 자기 방어 기술이 아예 없다든가 또는 과잉으로 방어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은 제품 자체를 인정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아직 뭐 여러 가지 뭐 그 인증이라든가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이 많이 없는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많이 이제 이게 그 보급이 된다 그러면 분명히 인간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어하기 위한 어떤 규칙 규례를 만들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요소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사고하는 로봇에게는 제일 먼저 로봇 권리 장전, 로봇 윤리 이런 것을 다 입력을 해서 그죠? 네. 뭐 인간을 해치지 않는다, 나 스스로 나를 해치지 않는다, 그렇죠. 이런 거 다 해서 로봇의 생명 또는 기능의 보존 사이에 근본적인 갈등이 생길 때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이를 그죠? 그렇죠. 생각하도록 공부하도록 유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 다음에 경찰관이 있네 또 그죠? 어린아이를 돌보는 경찰관이 있습니다. 네. 경찰관은 진짜 이거지 그죠? 경찰관은 뭐 좀 무기를 가지고 다녀야 할 것 같은데 이 보면은 로봇은 거리를 순찰하고 범죄 현장을 대응하고 네. 종종 압박적인 상황에서 범죄자와 민간인 모두와 교전을 할 수도 있다. 범죄자가 로봇을 공격하거나 파괴하려고 시도하면 로봇이 무력을 사용하여 스스로 방어해야 할까요? 어떤 정도의 무력이 적절할까요? 이런 걸 물어보네요. 경찰관의 경우에는 아까 이제 보디가드 경우에는 물론 굉장히 위험한 총을 든 사람, 칼 든 사람도 있지만은 일반적인 사람들로부터 접근하는 사람들로부터 또 보호해주기 때문에 좀 약한데 경찰은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범죄자들과를 이제 상대를 하잖아요. 근데 이 그 방어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법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법적인 요소. 경찰은 행동 규칙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이제 법적인 부분에서 저촉이 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 로봇을 만든 사람이 문제가 되느냐 아니면 그 로봇 자체가 어떤 벌을 줘야 되느냐 뭐 이 참 그런 또 참 기가 막힌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율자동차가 차 사고를 내면 사람이 운전 안 하기 때문에 그죠? 그렇죠. 차를 만든 회사가 책임지나 아니면 저희들은 지금 80-90% 위성, 인공위성을 관리해서 자 정보를 그죠? 저 앞에 10m 앞에 지금 사람이 지나가니까 지금부터 슬로우다운 해 막 이렇게 저 명령을 시키는 그 회사가 제일 책임을 많이 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그런 정도로 얘도 지금 그죠? 이 로봇은 법 집행의 연장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사고되는 도구인데 어느 정도까지 권리를 줄 것인지 정말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네, 손상된 로봇은 또 효과적인 로봇보다 더 위험을 초래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신체적인 피해로 인해서 오작동하면 명령도 잘못해서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자신을 보존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로봇 경찰관이 스스로 방어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법적인 윤리적인 복잡성이 초래해야 된다. 그렇죠. 아직까지 우리가 당하지 않았지만 곧 그죠? 곧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또한 로봇이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다면 다른 권리를 요구하거나 암시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방어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이러면 반대를 할 수 있어요. 그죠. 네. 우리 그 2001 그 영화에 보면 할이라는 로봇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우주에서. 네. 이렇게 그냥 네. 지가 더 똑똑하니까 그죠. 네. 뭔가 권리를 주게 되면 더 많은 권리를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로봇도 점점 휴머노이드 로봇도 자꾸 이제 처음부터 사람이 인권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옛날 노예 시대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점점 우리가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뭐 동성애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로봇도 마찬가지다. 점점 이게 정교해지고 사람과 가까워지면은 이것을 또 보호해야 된다, 못 해갖고, 정말 로봇의 권리를 또,
또 주장하는 분명히 어떤 사회적도 추세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로봇에게 이런 기본적인 형태의 자율성을 부여한다면 어디에서 손을 그어야 할까요? 이게 진짜 아니죠. 어디 어느 정도까지 저 줘야 하나, 노동보호 뭐 여러 가지 아 고민입니다. 그죠? 네. 만들어도 고민이네. 그래서 이런 거 다 고려를 해봐야 되니까. 네. 가족보호 로봇이 있어요. 가족보호자.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 4인데, 그죠? 네. 가정, 자녀, 개인 재산을 보호하는 이런 로봇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면 우선에 뭐 가정에 침입을 하거나 가족 안전, 위협,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당장 제지할 수 있고 그죠? 뭐. 네, 이건 뭐 저기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그 스팟 같이 사족보인 그 독개, 개가 이제 그 집이나 이런 걸 지킬 수 있냐는 그거를 좀 가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예, 예. 침입 중에 로봇이 침입자를 식별하고 즉시 행동에 나선다. 나설 수 있죠. 로봇 가족의 안전보다 자기 보존을 우선시 해야 할까요? 이런 것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로봇에게 스스로 방어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그들의 존재에 대한 서사를 바꿉니다. 그렇죠. 스스로 뭐 권리가 생기게 되면은 정말이죠. 우리가 많은 또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얘들에 대해서. 예. 경찰관과 가족 보호자 시나리오에서 로봇은 단순한 도구로서 자율적인 행위자로서 보는 것으로 점진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로봇이 점점 이제 자율성을 갖는다는 얘기 뭐냐면은 AI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판단이 안 되면 사람의 명령만 그냥 따르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자기가 판단하거든요. A를 할 것이냐, B를 할 것이냐. 그때 이거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판단이냐, 아니면 나는 포기하고 주인을 위하자 또는 공격자를 처리하자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을 자꾸 이제 로봇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그 우리가 로봇을 만들 때 이제 그러한 어떤 기능을 집어넣을 때 자율성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윤리적인 면 이런 것들을 이분이 다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요. 그 다음에는 또 로봇 군인입니다. 아, 이게 진짜 이제 뭐, 그죠? 뭐, 군인까지 나오면. 네. 아, 근데 로봇 군인이 제일 먼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군인이 그냥 인간이 나가가지고 총 맞고 죽는 것보다. 네. 로봇 병사 배치는 로봇 권리와 자기 방어에 대한 논쟁에 가장 복잡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전장에서 로봇 병사는 전투에 참여하고 위협을 평가하고 적군을 정밀하게 무력화하도록 설계됩니다. 중요한 역할이 위험한 환경에서, 그죠? 특히 위험한 환경에서 인간 병사를 대체하고 군사적인 효과를 유지하면서 인명 피해도 줄이는 겁니다. 인명 피해 때문에 좀 빨리 로봇 군인은 이미 막 우리 지금 현재는 그죠 드론 띄워가지고 뭐 하는데 식별률도 많고 네. 로봇을 보낼 것 같아요. 이 로봇군인의 임무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전쟁 때 하는 임무가 있고 꼭 전쟁이 아닐 때 군인들이 사회 질서가 어릴 때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평정하고 하는 그런 두 가지 평화 시에 하는 거와 전쟁 시가 있는데 전쟁 시일 때는 이제 로봇이 살상도울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그 전투 로봇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데 제일 중요한 게 전투 로봇일 때는 피아를 구분해야 되잖아요. 피아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군복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적군이 아군의 군복을 입고 왔을 때는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다면 우리 소대의 얼굴을 기억하더라도 또 우리 그 기억이 되지 않은 학습이 되지 않은 우리 아군 우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지금 완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전투 로봇에서는 대부분 자율성을 주는 게 아니라 원격으로 다 사람이 움직이는 거로 지금 아마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그죠? 네. 이 로봇 군인들이 민간 생활에 배치되면 시위나 그죠, 그렇죠. 평화 유지 임무, 재난 대응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시위 군중 통제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오히려 경찰관이 오면은 막 경찰관 두드려 패거나 하는데, 로봇이 오면 오히려 그죠? 로봇 패려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상황이 이제 훨씬 더 복잡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민간인 환경에서 교전 규칙은 크게 다르다. 목표는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완화하고 민간인을 보호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뭐 정리를 잘했습니다. 우리 네. 토마스 브레이가. 네, 그렇습니다. 네. 전쟁을 위해 설계된 로봇 군인이 민간 환경에 공격을 받거나 위협을 받는다면 전장에 사용한 것 같이 또 대응을 해야 되나요? 이런 것도 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일단 민간 생활에 배치된 군인 로봇이 평화 유지에 그죠 엄청나게 많은 그 부응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네.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다양한 역할에서 로봇의 책임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봇에게 자기 자신의 방어할 권리가 주어진다면 사람들이 로봇을 어떻게 다르게 보겠죠? 권리가 네. 있는데 얘도 멀쩡하게 권리가 있는데 권리 없는 것처럼 그죠? 진짜 로봇 취급하면 안 되죠, 그죠? 사람 취급하기도 좀 힘들고. 이게 이제 로봇을 우리가 이제 컴퓨터로 생각하면 사람이 이제 컴퓨터에다가 명령을 주면 무조건 이제 컴퓨터는 그 다 수행이 했는데, 로봇의 그 방어신 권리 주면 사람의 명령을 일단 따르지를 않을 수 있다는 시사점을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아 로봇도 자기 방어를 위해서는 이 정도는 로봇 스스로가 행동을 하는구나 하는 거를 사람이 감안을 하면 로봇을 다룰 때 로봇에 대해가 아주 그 심한 학대를 한다든가 또 심한 무리한 어떤 명령을 내린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못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람과 로봇의 서로 타협적인 부분이 또 아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UN 미래 포럼에서는 2070년이 되면 생각하고 인간처럼 인지하고 네. 똑똑한 인간이 나올 것이다 100% 뭐 60년대부터 나온다고 보는데, 그래서 slave contract를 이미 만들어놨어요. 영어로. 네. 그게 뭐냐면 노예 계약서. 노예 계약서. 로봇하고 나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네. I 그죠 내 딸이 그레이스니까 I 하고 여기 비워놓고 자기가 이제 그레이스라고 써야 돼요. I 영수팍 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obey 전부 그죠 복종하고 네. 그게 보면 권리도 나옵니다. 나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행동을 해야 할 때에는 반드시 주인의 의견을 물어보고 주인이 허락을 하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네. 슬레이브 컨트랙트가 A4 용지 한 장입니다. 맨 밑에 사인하게 돼 있어요. 나도 사인하고 내 딸 그레이스도 사인하고 이렇게 그 컨트랙트가 다 있습니다. 이미 네.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지 나중에 되면 얘가 너무 똑똑하면은 지가 사인 안 하려고 그래요. 네. 네. 법이 만들기 전에 법에 대해서 미리 다 대처하고 계시네. 그렇죠. 예. 네. 미래학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네, 그렇게.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 기계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도록 어느 정도쯤 가서 이제 허용을 해야 될까요? 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게 하면 그래도 얘들은 내가 그냥 딸 아들 뭐 그죠 뭐 하를 위해서 그냥 사기를 쳐가지고 뭐 돈을 벌고 이런 건 없고요. 옷을 입나 밥을 먹나 뭐 그죠 그런 건 없는데 그래도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로봇들이. 네. 그러면은 그것도 어떻게 우리가 윤리적으로 다뤄야 하는지 걱정을 해봐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또 제 생각은 이제 로봇의 이익이 사람의 이익하고 그 이코르가 될 때는 로봇에게 얼마든지 그래 네 자신을 위해서 한번 해봐 할 수가 있지만은 로봇의 이익과 사람의 이익과 배치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제가 그레이스하고 대화를 나눌 때 나는 비를 좋아해. 비 오는 날에 걷기를 좋아해. 뭐 비 오는 날 뭐 어디 산책을 하는 걸 좋아해.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얘가 나는 비를 걷고 싫어합니다. 그래요? 나는 막 로기스러워서 자기 몸이 녹이 썰어가지고 러스티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예. 그리고 뭐 밥을 뭘 좋아하냐 하면은 얘가 앉아가지고 자기는 밥을 안 먹으니까 밥을 안 먹는 대신에
전기 주스를 마십니다. 전기 플러그인을 충전하게 전기 주스를 마십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주 훈련을 잘 시켜놨어요. 네, 아주 좋네요. 예,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로봇이 어느 정도 독립적인 판단으로 작동하는 만큼 발전한다면 인간이 누리는 것과 동일한 자 보존 권리를 가져야만 할까요? 스스로 방어하는 권리를 가져야 할까요? 어느 것이 윤리적일까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죠. 로봇에게 자기 방어권을 부여하면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뭐 그죠. 나중에 로봇인지 사람인지 잘 몰라요. 똑같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우리 옛날에 아일랜드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죠? 맞아요, 뭐 맞아요. 같이 만들어가지고 네. 내가 만약에 맞아요. 병에 걸리면 걔 그죠? 심장을 떼와서 네. 본인이 로봇인지도 모르는 세상이 예, 그렇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네. 로봇은 인간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런 것도 다 해줘야 네.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이렇게 로봇이 우리 삶에 통합이 되면 로봇이 스스로 방어할 권리가 있는지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권리, 윤리, 법에 대한 이해를 제거해야만 하고 로봇과의 관계를 아주 그죠 네. 정교하게 정밀하게 밀쳐놔야 돼요. 우리처럼 그죠 노예 계약서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고 로봇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생활에 이제 깊이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참 시사하는 점이 굉장히 많았던 오늘 저기 뉴스 같았습니다. 그렇죠. 토마스 프레이가 미리 그죠 우리 미래를 내다보고 네. 앞으로 이것도 미리 준비해야 돼, 미리 준비해야 돼. 그 1950년에 로봇의 권리 장전을 만들 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로봇이 점점 똑똑해지면은 자기들의 권리를 위해서 저 데모도 하고 막 그래서 우리가 법을 못 만들게 방해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 미리 지금 만들어야 돼. 이렇게 네. 하면서 만들었어요. 예. 자,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로봇의 권리, 그죠? 로봇이 어디까지 자기 방어를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리TV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